신비로운 삼국지 세계. 승상! 곽가, 어서 오게. 아, 승상! 유비에게 5만 병사를 줘서 서주로 보냈다는 게 사실임요? 그렇다네. 원소와 원수를 토벌하라고 했지. 승상!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무슨 뜻인가? 승상! 유비는 실로 무서운 자입니다.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자에게도 능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자라는! 유비의 속마음을 전혀 알 수 없음요. 병사를 얻고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아마 승상을 속이고 안심을 시켰을 것입니다. 바보짓도 서슴지 않았겠고요. 결국 내가 속은 것이로군. 승상, 지금이라도 유비를 뒤쫓아. 됐다, 놔둬라.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이 조조를 속인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형님, 좀 천천히 갑시다. 이러다 말 죽겠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더 빨리, 더 멀리, 한 발자국이라도 더 조조에게서 멀어져야 한다. 미안해 치우, 난 갈 수 없어. 야 임마! 나는 황제다. 신하들은 국정보고를 하라. 여봐라, 새로운 궁궐의 건설은 어찌 되었느냐? 폐하, 벌써 엄청난 비용이 궁궐을 짓는 데 지출되었습니다요. 황제의 궁궐인데 돈이 많이 드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금고에서 아끼지 말고 갖다 쓰거라. 그게 금고에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질 않습니다요. 백성들 모두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세금도 거둘 수 없습니다요. 으씨! 감히 황제가 여기 있는데 어딜 도망가! 모두 잡아들이라! 폐하, 우리는 이제 병사들에게 줄 돈도 없습니다요. 군대는 벌써 없어졌어요. 나는 황제인데... 폐하는 스스로 황제라 지칭하셨잖아요. 옥새 하나 갖고 있다고 황제가 되는 건 좀... 닥쳐라! 나는 옥새를 갖고 있는 진짜 황제이다! 그리고 내게는 북방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원소 형님도 계시다! 모두 짐을 싸거라! 원소 형님에게로 이사를 가겠다! 예? 그건 무리입니다! 그래, 이곳에 더 이상 있다가는 서주로 온 유비에게 공격당할 거야. 원소 형님에게 옥새를 주고 나라도 우선 살아야겠다. 원소 형님도 욕심이 많으시니 황제 자리를 마다하진 않겠지. 오랜만에 서주성으로 돌아오니 고향에 온 것 같네. 아예 이곳에서 눌러앉는 게 어떻소 형님? 우리는 원소 원수를 토벌하기 위해 왔지 않느냐. 아직 시기상조이다. 하지만 두 아우들도 오랜 떠돌이 생활에 지칠 법도 하지. 도대체 언제쯤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치우는 어디 있느냐? 저기 있잖소. 아무래도 몹쓸 병에 걸린 것 같소. 몹쓸 병? 그럼 의원을 불러야지. 의원은 필요 없을 것 같소. 사실은 상사병? 날 좀 내버려둬요. 형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비공. 손건, 미추, 그대들이 무사한 걸 보니 더없이 기뻐요.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유비공을 다시 만나게 되었군요. 사실은 제가 더 빨리 오려고 조조 때문에. 형님, 겨우 속여서.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그 영리한 조조를 어떻게. 역시 유비님은. 헐,
선비들끼리 만나니 수다가 엄청나구나. 그런데 유비공, 들으셨습니까? 뭘요? 원술이 궁 안에 물건들을 모두 싣고 이곳 서주를 거쳐 원수에게로 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원술의 사치가 얼마나 심했던지 물건들을 실은 마차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하고 그걸 힘없는 백성들이 옮기게 했다 합니다. 형님, 절호의 기회입니다. 원술의 군대를 치는 게 어떻습니까? 공들의 의견은 어떻소? 원술은 황제를 자칭하는 대역죄인이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공격해야 하죠. 원소와 합류하기 전에 쳐야 합니다. 가하! 장비야, 왜 갑자기 괴성을 치르느냐? 드디어 싸웁니다. 몸을 풀게 생겼으니 신나서 그래요.